교도소 처음 와봐. 누군 와봤냐? 우선 무전기 부품부터 찾아보자. 카드같이 생긴 회로판만 찾으면 돼. 비슷한 거 보면 나나 영신이한테 보여주고. 교도관실이나 통제실 쪽에 있을 것 같은데 나눠서 찾아보자. 가야 될 것 같은데. 좀이 얼만큼이야? 그렇게 징징댈 거면 휴게소에나 있지. 왜 바꿔줬대? 내일 쉬려고 그랬다. 왜? 이틀째가 제일 아프니까 그런 건데. 가방 좀 내가 들게. 괜찮겠어? 고마워. 나라가 사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? 거절할 이유도 없겠네. 고추, 야채, 짜장, 고추, 짜장. 아, 빨리 해. 누가 뭐 어떡해. 씨발, 자꾸 전 이거 나발이고 먹고는 살아야지. 이러다 굶어 뒤지겠네. 내일 되면 애들 다 알 것 같은데.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는데. 지금이라도 동부 들어가자 그냥. 아 그래. 나 오줌 마려. 아 이거 100번 들킬 거야. 야 두세기 정도는 안 들켜. 어디 굴러떨어졌나 싶겠지. 씨발 처음부터 마음 안 들었어. 바로 서울 올라갈 것이지. 다들 대학에 환장해가지고. 뭐하냐? 수정 체크 다 했으면 들어가자. 그래 얼른 가자. 얼른. 처먹고 왔냐? 어? 그냥 물어본 건데 뭐 이렇게 놀래? 있잖아. 난 요즘 자꾸 불안한 기분이 들어. 뭐가 불안해? 왜? 무슨 일 있어? 그냥 왠지 오늘이 이렇게 편히 있을 수 있는 마지막 날 같아. 아, 미친 새끼.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.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. 뭘? 나라한테 전쟁 끝나면 사귀자고. 어? 뭐? 이 나라? 또 이 나라 좋아했냐? 어. 전에 말하지 않았었나? 헐, 야, 취향도 독특하다. 야, 이마 도수철! 너 지금 이 시국에 고백을 하겠다는 거냐? 내가 잘 아는데 너 미친놈 취급받아, 임마. 지금이 오히려 기회 아닐까? 기회? 나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럴 땐 왠지 감성적이게 되잖아.
의외로 흔쾌히 오케이 할지도 몰라. 그치. 야, 구경수 너 목소리잖아. 네가 뭘 알아. 원래 무뚝뚝해 보이는 여자들이 공략하기 쉽다고 칼럼에서 그랬거든. 칼럼은 씨. 야, 그리고 김치 너도 목소리잖아. 형을 위해서 기도나 하고 있어라. 야, 지금 간다고? 진짜? 아, 진짜. 발가락이 저리고 간지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. 공상 걸렸다가 바로 녹여서 그래. 내일 병원 가서 약 구해올 테니까 좀만 참아, 응? 아이씨, 아, 아토피가 심해서 미치겠네, 진짜. 아, 그러지 마. 나도 막 가려워. 야, 얘는 그거 무좀이야. 아니거든? 야, 여기. 아, 씨발, 깜짝이야. 미안. 뭐야, 병신이야? 저기, 나라 좀. 나라? 뭐 좀 물어보려고. 나라야. 미치겠네, 진짜. 나가서 게임 판칠 수도 없고. 씨, 조용히 해봐. 왜 불렀어? 총 어떻게 하면 잘 쏘냐? 저 병신 새끼 자신감 저렇게 나가더니. 어? 어떻게 하면 총 잘 쏘냐고? 그게 궁금해서. 장수도 잘 쏘잖아. 장수? 장수 자, 일식 차들아, 막 코고라. 야, 저런 분위기 그럴 것 같지 않냐, 그치? 아, 도수철, 생각보다 찌질이네. 글쎄, 그냥 긴장 안 하고 쏠 때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. 나도 긴장 많이 하면 잘 못 쏘거든.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쏴라. 이게 요점이구나. 게임 끝이야. 그냥 게임 끝이라고. 땡큐. 밤늦게 고맙다. 잘 자라. 나만 믿으라 진짜. 진짜 당해서. 저 나라야. 어? 전쟁 끝나면 우리 다시 학교 돌아가잖아. 저기, 무사히 돌아가면 나랑 사귈래? 어? 싫어하겠다. 왜? 왜냐니. 나랑 너 2학년 때 우리 반으로 전화가 왔었잖아. 나 그때부터 너 좋아했는데. 어? 놀랐어? 아니 뭐 당장 어떻게 막 사귀자는 건 아니고 그냥 다시 학교 가면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고. 나는 좋아하는 지금 바로 대답 안 해줘도 돼. 갑자기 불러내서 이런 말 하는 게 내가 너였어도 갑작스러울 것 같아. 천천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.
너무 길게는 말고. 좋아하는 뭔가?